아니 웬일이야 웬일이야. 모든 보험회사를 씹어먹을 미친 재가급여 보험이 8월달에 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80세까지 가능.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다같이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의 구독자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저 보험왕이 4년 전부터 이슬제 집과 재가급여를 판매하면서 최초의 라이나생명, 그 다음에 동양생명, 홍국생명, DB생명, 요즘에는 손해보험사들도 정말 이 재가급여 시장에 뛰어들어서 좋은 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저 보험왕이 그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치매보험은 치매만 보장받고 그리고 보험료가 매우 비싸면서 중증치매 받을 확률 매우 적다는 거죠. 치매보험으로 걷어들인 보험료가요 무려 5조 5천억이나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험금을 나간 지급액수는 500억밖에 거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보험왕이 치매보험뿐만 아니고 이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분들이 전적으로 부분적으로 상당 부분 65세가 지나면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 등급받고 생활자금을 가입한 금액만큼 매월 100만원, 120만원, 150만원씩 95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 보험을 정말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드렸고 가입도 시켜드렸습니다. 웬일이야. 자, 24년 8월 달에 동양생명에서 정말 미친, 욕하면 안 되는데. 자, 미친 재가급여 보험이 새로 출시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 전에 재가급여 보험이라고 하면 75세까지만 가입이 됐죠. 지금 현재 나이가 49년생까지만 가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정말 안타깝게도 48년생 분들, 47년생, 46년생, 즉 75세 이상 어르신분들이 재가급여 보험에 대해서 가입 희망을 원하고자 저 보험한테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셨는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75세까지만 가입이 되는데 정말 미친 대박입니다.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재가급여 보험이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물론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65세 전에는 장기요양 등급 받고 생활자금이 100만원,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사망보험금이나 암진단, 뇌질환 진단비는 남성분들이 보험료가 비싸지만 재가급여 보험,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보험료가 조금,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더 많이 비쌉니다. 왜 그러냐면 평균 수명이 여성분들이 남성분보다 10년 더 오래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살면 살수록 보험회사가 생활자금을 따박따박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동양생명의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진단받으면 납입면제, 내가 납입하는 기간에 장기요양 등급받으면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기존의 재가급여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도 중복 가입, 중복 보장이 가능하고, 자, 네 번째가 가장 큰 이유인데요. 동양생명의 가장 큰 단점은 진단받고 10년까지밖에 보장을 못 받았어요. 라이나생명이나 한화생명처럼 90세, 95세까지 보장을 못 받았는데요. 웬일이야. 그래서 저 보험왕이 정말 이렇게 설레고 정말 좋은 상품을 오랜만에 추천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동양생명이 진단받고 10년이 아니고 최대 95세 혹은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장기요양 생활자금을 주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 또한 보장 혜택이나 그 다음에 가입 한도는 많이 올렸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8월 달에 5%에서 6% 정도 보험료가 인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그 전에 재가급여 가입하신 분들 8월 달에 동양생명 재가급여 보험과 한번 비교해 보신 다음에 보험료와 보장면에서 유리한 쪽으로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한 마지막으로 홍국생명처럼 장기요양 생활자금 특약이 새로 신설이 되었어요. 장기요양 생활자금은 제가 서비스를 안 받아도요. 장기요양 생활자금이라고 해서 일단은 1등급부터 5등급 등급만 받아도 생활자금이 최대 50만원까지 종신토로 중간에 사망을 했다 할지라도 36회, 3년까지는 최저 보증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지금 동양생명 정말 무시무시한 재가급여보험, 시설급여, 그 다음에 거기다 간병인까지 동양생명에서 일단은 정말 좋은 재가급여, 시설급여 보험이 출시가 되었다 보니까 8월 달에도 동양생명과 많은 따뜻한 관심과 사랑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양생명 7월 달에도 암 주요 질환이 정액형, 비례형, 물론 갱신형이긴 하지만 지금 잘 팔리고 있으니까 암 주요 치료비 그리고 재가급여 보험과 같이 비교해서 좋은 쪽으로 가입하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빠른 트렌드와 신선한 정보 그리고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들은 오로지 보험왕 채널에서만 가능하다. 네,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험왕의 한 주평은요, 동양생명 재가급여 너가 갑이다, 짱이야.